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. 이제 저 오지 산동네로 뭐 영상을 좀 찍겠다고 이렇게 돌아치다가 이제 태백 들어왔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. 여러분, 그 산 밑에 있는 그 아는 분인데 하우스에 아무래도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빨리 한번 와보라고. 전방에 연속으로 화석 방지턱이. 그래가지고 밀뱀인지 꽃뱀인지 뭐 쇠살무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, 이제 오늘은 탐방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인데 한번 가서 또 어차피 유튜브 하면서 저는 뭐 뱀도 있으면 영상에 담고 그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? 또 비가 올라왔는지 날씨가 또 우중충해지네. 거의 다 왔는데 또 뭐 밀뱀 한 마리 있는 걸 가지고 또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 모르겠네. 아이, 시골 사람들도 의외로 이 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전에도 뭐 구렁이를 한 마리 방에 들어왔다고 누가 해가지고 뭐 만사 제쳐놓고 갔더니 밀뱀을 좀 큰 걸 한 마리를 이렇게 저 밀뱀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바닥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왔다면서요? 밀뱀 아니야? 밀뱀? 아, 근데 여기도 뱀이 많네. 여기 들어가 있어요? 안 보여. 여기 들어가 있어요? 여기 이렇게 와봐요. 우리 집주가 놀래가지고. 아이고, 참. 지금 문을 다 잠가놨는데 여기 벌도 키우거든. 아, 토종 벌이를 키우는데. 아, 근데 뱀이 뭐 아니 하우스에 다 들어가나? 아니 벌 잡아 먹으러 왔는지. 예. 여튼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다 그래. 아, 그래요? 어. 한번 뒤져 볼까? 손 조심해야 돼. 먼지는 몰라. 근데 이 자는 구렁이는 없어. 식적으로. 이거 구렁이는 없어. 아. 살벗하면서 굴뚜라는데. 그래요? 뭐 집 식구는 뭐 여자들이 뭐 아나? 저 벌통 있는데 저기서 저 토종 벌통 있잖아 저게. 예. 우리 집 식구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. 무서워서. 아, 무서워 그러지. 그렇지. 지금 토종 벌이가 한 통 들어가 조심해야 돼. 아 이게. 벌통 있는 데로 들어가더라. 이거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? 그 나 한번 이거를 까보자고. 아니 그건 지금 벌 나왔어. 벌 나와요? 어. 진짜? 이 나무 안쪽에 안 있나 나는 보고 있는데. 아, 이쪽으로 갔어요? 그래 집 식구는 요건지 어딘지 모른다 그래. 아. 그래 지금 그래 집 식구 문을 잠가 놨다고 그래가지고. 밀뱀 아니 밀뱀? 모르지 이거는 집 식구가 봤을지 네. 몰라.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? 이 나무가 안에 있어가지고 이 한 몇 년 전에도 밀뱀이 큰 거 들어오긴 들어왔어. 모르겠어. 근데 한번 이걸 까봐. 조만해요? 아, 되게 크더라. 커?
여자들 뭐 안 하고 구른다 그러기도 하고 막 이게. 그 포점 버리는 그 느리면 있잖아. 예. 우리가 나왔어 언데이. 아 그래요? 어 조심해야 돼. 뱀 나오면 전구통으로 때려버려야 되겠다. 이거는 지금 이게 한 60년 됐는 거다 이게. 이거 좀 한번 잡아줘봐요 사장님. 이게 한 60년 됐는 거 이게. 60년? 어 이게 한 5년 가요. 밀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. 요새는 밀뱀 같은 거는. 아, 나는 꼴딱이 살아도 있잖아. 여기를 버는 뱀이 안 겁이 안 나는데. 여기다. 어? 여기다. 어디? 아니 그자 그 위에 거 들어봐. 위에. 여기네. 아 지금 뭐요? 고랑이 뭐예요? 아이고. 어? 그거네 살모사. 살모사요. 야. 아 살모사래요? 야. 손 좀. 아 살모사 같은 거 조심해야 돼. 아, 조심해야 돼. 엄청 큰데. 어? 야. 아 가지도 안 돼 이 새끼가. 야 큰일 날 뻔했다. 우리 집 새끼고. 그 벌도 벌 잡아먹으러 처음으로 왔나? 여기 숨어 있었구나. 아, 얘가 벌을 먹어요? 아, 벌 먹죠. 뱀이 벌 잡아먹잖아요. 아, 그 참 희한하네. 야, 너 나와. 새끼야, 들어올 데가 따로 있지. 어이, 크다. 아이고야. 새끼 뱀 있는 것 같다. 어메. 야. 아이고, 크네. 어메요. 아이고. 저 큰일 났네. 우리. 야. 아이고. 아, 괜찮다. 새끼 뱀인 것 같은데. 크네. 야, 이거는 한 400g 나가겠다, 400g. 400g? 400g 들어가겠는데. 야. 근데 새끼가 있는 것 같은데, 새끼가. 그래요? 난 물어. 아니, 시골에. 밤에도 움직이거든. 시골에 그, 3m 집에 이렇게 살려면 무서워서, 이거. 야. 벌은 조심해요. 예, 예. 벌은. 아, 아, 얘들이 저 벌을 먹나요? 아이고, 벌 식탁하면 잡아먹어. 아이고, 희한해. 뱀이 벌을 잡아먹어. 식탁해. 아, 참. 아, 이거. 아니, 요즘 조심해야지. 돈이 바짝 올라가지고. 저 어디다가 갖다가 좀 산에 좀 놔줘요. 산에다요? 예, 예. 어우, 안 돼. 아, 이 정도면요? 예, 400g 충분하죠. 근데 이게 모르고 뭘 만졌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냐고, 이게. 나는. 아. 라오스에 나오는 건 처음 보네. 아니요, 종종 있어요. 아 이게요? 저 그전에 저 우리 집에도 비닐하고 우리 집에는 그 저 연탄 보일러 옆에도 막 들어와요. 내가 요 한 20년 살아도 밀뱀 들어왔는 건 봤는데 살무사 들어오는 건 처음 봤는데. 아 그래요? 어. 이게 벌통 앞에 있더라는 거야. 벌통 앞에 벌사가 쳐보려고. 아 이게 벌 좋아하나봐. 아유 벌 시딱하게 잡아먹는다니까. 저기 저 태백골에 그 뱀 나오면 나한테 좀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것도 벌 키우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나와 뱀이가. 그 벌을 잡아먹나보다 얘들이. 안에도 없나? 이 나무 안에 혹시나 이 나무 벌통 뒤로 안으로 있다가 좀 봐줘요. 예. 아 우리는 벌. 근데 이게 손 잘못 만지면은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거야 이게. 아 이게요? 아이고 나도 살모사는 봤는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보는데요. 진짜요? 이게 내가 400g 가까이 나가겠는데요. 아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뱀이네. 아이고. 아 근데 이게 저 사모님이 보셨나 처음에? 벌통 앞에 있더라. 아, 벌통 앞에. 깻잎 있는데, 여기, 그 앞에, 뭐, 머리를, 벌통 쪽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야. 아, 참. 우리는 여기 비닐하우스에다가 토종 머리를 먹이거든, 한 번씩. 예. 하여튼 조심해야 돼. 저, 우리 집에는, 저 연탄 보일러 옆에 그 뭔 일이지, 뭐, 그거 자꾸 와요. 그, 우리 어머니 막 때려잡아버린다니까. 야, 이거를, 이제는 나무고 보고 다 없애야 되겠다. 그렇지.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 나무를 왜 갖다 놓냐 하면은 저거 뭐예요 저 고추 말릴 때 밑에 받쳐준다고 이걸 갖다 놨는데. 아 참. 이래 큰 놈한테 물리면 이건 뭐 직사지 뭐 직사. 아이구야 참. 아 근데요. 그러게요. 아, 얘를 갖다가 저쪽에 어디 멀리 숲에다가 놔줘야 되는데.
조심해야 돼요. 어휴. 조심해야 돼. 이 몰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이거 뭐. 아이고야. 쌀포대 하나 줄까요? 쌀포대다 이어가지고. 야. 이따가 좀 갖다 내버려 주세요. 아 저 숲에다 갖다 버리지 뭐. 아, 그래도 그래 지금 이월로 안 돼. 멀리 가야 돼 멀리. 멀리 갔다고 왜냐면 여기 또 온다고. 멀리 갔다 버려야지. 이제 집으로 왔다 하면 어떻게 되냐. 자, 여러분 뱀 조심합시다. 요즘 저 뱀이 한참 독이 올라가지고. 아, 조심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야. 어이, 끔찍해. 야, 이렇게 큰 뱀이. 물. 산으로 가라. 올로 가. 올로 가. 산으로 가. 산으로 올라가. 산으로. 굵은 뱀이야.